저는 이제 대기업의 여성 최고 경영자 배출에 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영역에도 여성을 진출시켜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이 올해 초 창립일에 처음으로 여성 CEO를 배출했습니다. 근데 그 배출한 일들을 가지고 언론이나 대중들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런 현상들은 유통업계 쪽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계 주요 소비층이 여성이므로 유행에 민감하고 섬세한 여성 CEO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지금까지 남성 CEO 중심이었던 대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CEO 배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영역이 여성이 할 일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Yeah. 어, 여성들 CEO 시대, 어, 이게 열리는 것은 당연하죠. 응. 왜? 지금 과거에는 여성들이 CEO가 나와봐야 쓸모가 없었어요. 사회가 지적인 걸 요할 때 되면 여성들의 눈이 높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저 여성들이 시호로 나오면, 어, 이게 그 판매, 뭐 판매, 그걸 뭐라 그러나, 유통, 어, 런데 시오하는 게 맞습니다. 어, 런데 판매 유통에 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옷을 사러 가는데, 남자가 가요? 여성이 가가 골라줘야 돼요. 어, 남자 지가 옷 사오잖아요. 뭘 이런 걸 샀어요. 이래. 눈이 안 맞아, 이게. 낮아. 아, 여성들이 가고 넥타이 돌렸다, 해가고, 당 요래가 다, 다 해주보고, 어, 뭔가 코디 해주는 게 여성이에요. 네? 지적인 걸요할 때는 코디를 여성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성들이 그 자리를 필요로 할 때가 돼서 지금 소비층이, 지금 소비층을 따지면 여성들이 보는 놈과 여성들이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어, 이제 남성들이 조직만 이렇게 하는 거지, 조직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소비의 지적인, 이제 지적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여성들이 그런 자리를 메꾸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 것들이고, 어, 그렇게 우리가 시호를 하더라도 여성들이 해야 되는 시호 역할이 있는 거죠. 어, 남성들이 해야만 되는 시호 역할이 있어요. 어, 그니까, 시오도 그냥 똑같은 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어, 지적인 거를 요하는 시오, 이제 여기에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 시오, 어,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어, 이제, 어, 뭔가를, 이게 제품 안에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되면 여성 시오들이 이제 앉아야 되는 겁니다. 문화가 들어가야 될땐 여성이 앉아야 되고, 어, 그냥 이 틀을 세울 때는 남성들이 시오를 해야 되고, 어, 그냥 이제 조직을 관리하는, 요런 것들은 남성들이 해도 돼요. 어, 근데 그 안에 문화가 들어가고 아기자기하게 아기 만져야 될 때, 이럴 때는 여성시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어, 알면 어떤 회사 애들도 요 남성시효와 여성시효가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내면 금상첨화죠. 어? 여성만 전부 다 맡길 게 아니고, 유통에도 어떤 분야는 남성이 하고 어떤 분야는 여성이 하고 여성 시호를 둘이를 넣는 거죠. 그 둘이를 넣었는데 A B라고 하지 말고 어 이거는 어떠한 종목에는 남성 시호고 어떠한 종목에는 틀림없이 여성 시호이기 때문에 이건 놓고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 뭐가 어, 일을 할 때는 이 분야가 있고 이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 이두 분야를 한 사람이 하면 힘들게 돼 갖고 있는 때가 오는 거죠. 어, 어 지금은 두 분야가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때, 요 분야는 여성이 할 건가, 요 분야는 남성이 할 건가, 요걸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남성이 해서 여성들이 어렵지 않게 하고, 어떤 분야는 여성들이 다 커버를 해갖고, 남성이 어렵지 않게 하고, 요런 거를 해야 되죠. 양질을 지금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 시오를, 어, 그냥 뭐 이렇게 회사를 맡기는 시오다. 이게 아니고, 어떤 분야, 어떤 분야들을 커버하는 시오가 될 때죠, 지금. 어, 그래서, 어, 여성 시오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아, 어, 필요할 때고, 지적이고, 어, 뭔가 이렇게 산대하는 게 문화가 들어가면서 지적일 때. 이럴 때는 그런 분야를 여성들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 뭐냐면, 어, 그러면 한계가 있어갖고 못 커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